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족장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통치할 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아 나라를 통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사들 각 개인의 영적인 역량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매우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는 그 나라는 언제나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교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욕을 뿌리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혼탁해지고 위기에 처해서 갔었음을 성경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400년의 역사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은 반대하지만 자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하는 그 결과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 성경은 사울에 관하여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잘생겼다. 이 말 제2의 이재원이다. 이 말입니다. 저보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딱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리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권력 맛을 딱 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고 좋고 모든 백성이 굽슬거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인기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면 정적들을 과감하게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신에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왕이 걷잡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이웃나라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에 이르게 되죠. 이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혼란한 전국을 잘 정리하고 탁월한 지도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으로 주변 나라의 모든 침국을 침공을 다 물리치고 안정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아주 태평성대하며 다윗 왕이 왕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가 가장 부강했고 자유로웠고 용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추앙하는 왕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500년을 거쳐서 일본 침공을 받아 3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진 식민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약소 국가가 겪어야만 하는 그 처참한 눈물과 고통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모진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해방되어 우리는 건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에 성경을 기반으로
국법을 만들고 이 나라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고 많은 참모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나라는 이제 세월이 지나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흘러오는 역사 속에 교회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부대통령도 되고 많은 국회의원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역할을 하여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일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지도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천주교 지도자를 만나고 불교 지도자를 만나는 것들을, 물론 기독교 지도자 만납니다만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지나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갈갈이 찢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하나로 묶어 있고 불교도 크게는 두 가지만, 두 가지로 그 뿌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유독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많고 성도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갈갈이 찢어서 지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할 때 기독교의 그 목소리가 정치에 이게 입안되는데 아주 미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교회가 지도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교회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지 못하고 흠집을 남기고 정권의 만렙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도, 이렇게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힘없고 약할 때에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슴으로 살았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6.25 이후에 그 처절한 잿더미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기도했고,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고, 정말 한 집에서 쌀밥 한 그릇 먹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부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배부름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가난할 적에는 겸손하고 기도했다가 배부르지면 타락한 사울처럼 사욕을 취하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력과 성도들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반쪽으로 갈라진 지가 반세기가 지나고, 이제 우리 동쪽 저 북쪽에는 핵 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화해 조치를 취해보려 애써보지만 윈버 대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여론은 악화되고 평화가 묘연해지는 역사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략가에 의하면 이것이 정설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제 북한이 핵을 소유했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이미 확보한 지경이 있어서는 이제 전쟁은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남한의 잿더미가 되니까 이게 어찌할 바 모르는데, 나중에 미국의 위협이 진정 미국의 위협이 되면
나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일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북한의 그 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버리면 온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그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속했다면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 예전에 우리 가난했을 적에 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되살아나야 되며 자신의 산이 사욕을 제거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우리가 6기 때 8일 50일 동안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7기는 오전도 하고 밤에도 하는 이 50일의 기적을 이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제가 잘 아는 내 친구 목사인데 아주 신실해요. 아주 성실한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피곤해서 미쳐 죽으려고 하느냐고. 뭐냐면 당신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공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목회하라 이 말입니다. 내 육을 생각해 주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야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부흥됐으니까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이 우리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의 시대를 맞이해서 누군가가 교회가 일어나야 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된 지 이미 오래되어 버린 우리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서 정말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 길은 통일밖에 없어요. 통일되어야 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통일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등목이 뭐냐면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사울이 죽자 곧바로 다윗이 왕으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전국은 혼란했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한 무리는 마나임으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가고 있었고 또 유대민족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서 헤브론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남부를 가르듯이 갈라서 두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고 그 결과 그 비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7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전쟁 속에서 다윗은 위대한 지도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결국은 다윗이 두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권력자들의 야욕으로 인하여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북한은 3대째 독재국가가 되어 우리의 동족이 볼모로 잡혀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정세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를 도와줄 국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패권주의에 돌입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어느 나라의
우리가 어느 날에 붙어야 될지 모를, 어느 날에 닻을 내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모를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국에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을 잡았어도 안 되고 미국을 잡았어도 안 되고 이제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 동족끼리 싸우게 되면 열국들은 그것을 매개로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완전히 경제적 정치적 노예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이 해방되고 정말 통일되려면, 통일되어서 안정된 국가를 만들려면 남북이 빨리 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 무너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을 뉴스 매체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김정은 뒤에 뭔가 누군가의 브레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브레인이 누군가를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브레인이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인이 있으면 좀 양심적이거나 이럴 줄 아는 브레인이 아니고 김정은 스스로 권력을 잡았다는 게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이 강화되고 있고 독주가 강화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단되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통일은 묘연하구나, 통일은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 강력한 지도력과 정권을 장악하면 한쪽으로는 통일이 멀어지는 듯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김정은만 핵가닥하면, 할렐루야, 김정은만 핵가닥하면 통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이에요. 남한은 한 사람만 통일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한은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통일이라는 이름 앞에서 북한을 걱정하지 말고 남한을 걱정하기를 원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야욕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지금까지 시대를 오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튼튼하기 위해서 북한은 남한은 북한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대한민국이 통일하여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겸손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분에게 표를 주었든 표를 주지 않았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기 동안 이 대한민국의 기회를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든든히 하고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법안을 만들거나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진정 인민족의 미래와 백성들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길은 권력자가 철저하게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사욕을 버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한 매체에 내가 빈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빈 호주머니로 나오겠다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에 많은 분들이 찍었으니까 대통령 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남자들, 가정 있고 욕심꾸리기들 대통령 세워본 놓으니까 나라와 민족 생각 안 하고 욕심 부리다가 나라 망가지고 감옥 가고 이렇게 혼란하게 됐는데,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욕심 안 부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울 줄 알아서 나도 그 찍었다니까.
근데 나 속았다 싶어요. 나는 좀 불쌍히 미치겠어요. 시집도 못 가보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든지 사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식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미래가 두려웠어요. 성령을 받으면 미래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욕을 챙기게 돼 있어요. 은혜가 그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태평생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와 자식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믿음만 해서, 그분이 천주교인이라 하더라고요.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아멘합시다. 좀 오해는 하지 말고 또 하나님 경외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정치인이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무엇을 보고 결정하느냐? 한국 교회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군을 세워 태평성대를 이루며 아름다운 자유와 부유를 누리게도록 하시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살이 사역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는 도구로 악한 군주를 세워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세계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게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 군사적인 대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 우리 교회도 다녀갔습니다만 총회장이 나서서 한국교회 갈기갈기 찔려진 이 교회를 하나로 뭉치자, 교단은 그대로 두고 교회 조직을 하나로 합해서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고 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저한테 좋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종교적인 기득권에 기대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딱 붙들고서 자기 자리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나가서 정치일체에 나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크게 기도가 최고의 애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어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나라를 다스려서 성공하는 나라가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고 나라를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영도력을 주셔서 그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그 비참한 그 동족 상잔의 내전을 다 끝내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아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 합시다. 성전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자. 사울왕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사울 왕가를 치고 이스라엘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블레셋이 오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항상 전쟁이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무조건 승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도 패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 왕가는 망가졌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지만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블레셋 중앙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곤 신당에 갔더니 다곤 신의 머리가 부러져 버리고 갖다 놓는 곳에 재앙과 막 저주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손으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하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렇게 에벳 에돔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즉 이스라엘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그걸 보고 막 기뻐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막 춤을 췄다는 거 너무 좋았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을 때에도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없는 의식적인 제물만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그가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하나 벌어지는데 사울 왕가가 망했어도 사울 왕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딸이 그 다윗 왕이 춤을 추는 것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사무엘 하 6장 12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궁으로 확 들어올 보고 막 춤을 추며 뛰어놀며 좋아라고 막 하는데 창가에서 문을 열고 미갈이 떡 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중에 말을 못하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이 말을 영어 쓴 게 보면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들어가 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despised라는 말은 뭐냐면 경멸했다, 우습게 여겼다, 깔봤다,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왜 춤을 췄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더룩한 성으로 들어오니까 좋아서 춤을 추며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막 하나님 임재를 느낄 때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will despise 다는 경멸하고 우습게 볼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미갈과 그 왜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이 살려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미갈과 같은 모습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왜 50일의 기적을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진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고 우리 개인과 교회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 will despise 라는 거예요. 경멸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너희들만 교회 다니느냐고. 너희들만 예수 믿느냐고. 성령의 역사는 다 끝났다고. 사도행전에서 다 끝났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며요.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다며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만 합니다. 네. 다윗에게 감동하듯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야 되고 다윗을 사용하듯이 우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임재된 사람을 경멸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왜 저런 걸로 춤을 추며 그럴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쁘면 체면이 어디 있으면 위신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을 붓는 날에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왕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통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교회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되면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없는 의식의 예배에 빠졌던 시간이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는 의식적 프로그램의 예배를 드려야 보수라고 말하고 그것이 정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교회고 마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Spirit and Truth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실로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새 교권에 취해 있고 배부름에 취해 있고 편안함에 취해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임재 없어도 예배만 드려도 먹고 살 수 의식적인 예배만 드려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피 터지며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몸부림치며 눈물 뿌린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취급받는 이 비극적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굴이 붉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화려가 넘치니까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게 위대한 지도력과 결단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주변에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열국들이 다 무릎 꿇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할렐루야 다윗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정말 통일왕국으로서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이 나라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원망할 것 없습니다. 정치인들 원망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50일의 기적을 만들어 하다 보니까 이 50일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하게 되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확연되고 또 50일의 기적을 하게 되면 한국교회 이걸 하게 되면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문을 연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정치적인 야욕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만들어서 지금 2기하고 11월 달에 또 3기하고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해가는데 만약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 3천 교회만 50일의 기적하면 이 나라는 뒤집힙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임재 안에 예배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되어 아름다운 자유민주국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주도 세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주도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왕도 훌륭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참모진들이 훌륭해야만 합니다. 사울이 망가진 이유가 사울 주변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주도 세력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울 왕가의 주도 세력은 사울의 삼촌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군권을 잡고 사울 왕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가지니까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또다시 자기의 권력 야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살이 사욕을 취하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나중에 사울왕이 죽자 사울왕의 첩인 리스바를 자기 첩으로까지 삼는 이런 포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주변에 모였던 이 권력자들 주도 세력들이 사욕을 취하고 악한 심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정권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저는요 정말 그런 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치할 때 선거할 때 들어붙어서 막 1등 공신들 이 사람들 조금 뒤로 물러나서
정말 나라와 준비된 사람들을 기용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심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줄,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사역을,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사역을 취하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난 이건 부끄럽지만 고백 어디까지 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영적인 깊은 통찰력이 없었을 때 저 꿈이 선교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흥해서 교회 크게 세워서, 크게 세워서 교회가 커지면 그 힘으로 선교할 거라는 꿈을 어릴 적부터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야망이었더라고요. 제 야망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우선되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의 생활적 안정이었어요. 돈 걱정 안 하면 살고 싶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빨리 버스 버리고 싶은 욕심이 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망가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배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내 야망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온 이스라엘 꼴짝꼴짝꼴짝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고. 목사는요, 정말 성도 잘못 만나면 죽을 고생을 한다. 그런데 저는요, 뭐 이렇게 그런 기도는 솔직히 하나님 좋은 성도 만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는 그 전에 조금 하긴 했으면 요즘은 전혀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왈 어떻게 송도 가나안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느냐요. 그건 아부가 아니야. 아부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많이 이게 살아봤잖아. 살아보니까 좋은 성도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잘생긴 사람들, 남자들도 잘생기고 여자들도 이쁘고, 또 너무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게 뭐냐면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들, 중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하면, 이걸 기억하세요.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 리더십을 잘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변에 믿음의 사람, 중신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3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분산시켜서 다 맺겠는데, 그 사람들 다 목숨 바쳐 다윗에게 충성하고 사욕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다 보니까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비극으로 인하여 분단되어진 지가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38선이 만들어진 지 이미 오래고, 그 순간 슬픈 이별을 냈던 가족들, 언젠간 우리 살아서 만날 수 있겠지 하며 그 이별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 몇 사람 남지 않는 역사의 증언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들은 분단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 나라가 분단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문제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간신배들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야망가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분단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권력의 야망을 채워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봐도 북한 정권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2,500만의 동포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야욕을 채우고 있는 흉악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포들, 동족들,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잃어버린 그 평양의 교회가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잠시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38선이 꺼지기 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교회와 신학교가 평양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평양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양교회가 세워지고 산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큰 교단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평양, 그 동양의 예루살렘 그것이 공산주의의 심장부가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비극 하나가 있어요. 일본이 침공했을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황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평양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모아놓고 립본도로 위협하면서 그 천황 숭배를 교회법으로 통과시키라. 우상이 아니다. 국가 의례다. 그렇게 통과시키게끔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끌려갔고, 그러나 거기에 많은 목사님 동조해서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아니라고 각이란 그 결과 그 심장부인 평양이 공산주의의 심장이 되었다는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제 한 개인의 야욕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 이 나라의 통일을 주도 세력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절대로 정치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통일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위기가 찰 때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구해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정말 6.25가 터졌을 때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당이 공산주의로 변해버릴 그 점에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하늘 옆에 참모들과 가만히 깔아놓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극적으로 유대인 파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치인들의 야욕으로 인하여 미래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회복되는 나라, 빨리 통일이 되어 저 평양에 온 북한 땅 구석구석에 주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는 그 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